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입니다.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을 둘러싸고 저희 국민의힘과 야당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국내 수많은 언론단체들 그리고 국내외 국내의 보수 진보 모두 망라한 법조단체들 시민단체들이 걱정했던 문제 바로 이 언론중재법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민주당의 폭주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그 민주당이 폭주를 멈추게 했던 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서한이 오늘 오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외교부, 문체부에 이 서한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지난 어제 오후부터 요청했습니다만 무슨 일로 주저하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니 오늘 드디어 유엔에서 전격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유엔이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해서 유엔을 걱정시키던 이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또 민주당이 이제는 대한민국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을 유엔에 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특별서한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이 법의 적극적인 개정, 이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고 이 법안이 국제규약을, 국제조약을 위반을 한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레나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한은 제 페이스북에도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유엔에도 공개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한 발신 일자는 2021년 8월 27일입니다.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8월 28일이 있을 테고 우리 국회가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그 시점에 이미 정부가 전달되어 있을 텐데 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 문제도 심각하게 따져물을 것입니다. 이 서한에 따르면 이레네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아래와 같이 지금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려고 하는 언론중재법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19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인 칸 보고관은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ICCPR 19조에 규정된 법적 적확성 (requirement of legality) 그리고 비례 원칙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and 필요성 (requirement of necessity)에 모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4페이지에 걸친 내용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칸 특별보고관은 특히 저희 당과 정의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변을 비롯한 모든 인권단체, 법률단체들, 국내외 모든 언론단체들이 걱정했던 바로 30조 2항에 대해서 특별한 우려와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30조 2항은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보 접근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이 특히 중요해지는 2022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선거 기간 동안 그런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 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공개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 자료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칸 특별보고관은 유엔 보고관은 법의 적법성 요건에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반드시 명확하고 정확하며 공개적인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개정안은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서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에 법적 필요성, 법적 불가피성,
니세스티 요건을 따질 때도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의 문안이 매우 모호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의 본질적인 광범위한 표현, 예컨대 뉴스 보도와 정부 정치 지도자,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소수 의견 표명과 같은 것들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법의 비례성 요건을 고려할 때도 이 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 2항에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매우 불균형적이라고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미디어와 언론인은 자기 검열로 이어질 것이고 공익적인 문제들에 관한 중요한 토론들이 억압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특별임금보고관의 이 같은 우려와 서한은 정부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외교부와 문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각 국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런 서한을 빨리 달라고 해도 공개할 수 없다며 늦춰왔습니다. 그러자 유엔이 공개하지 말자 뒤늦게 지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런 세상에 없는 이런 악법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국제적인 비난을 살 것이고 국내에서 수많은 양식 있는 시민들, 언론들 그리고 법조단체에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이 문서를 상세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이 지난 2개월 동안 저희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여러 법조단체들, 언론단체들이 바로 지적하던 바로 그 문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정권 말기에 권력 내부의 여러 비리라든가 내로남불에 대해서 폭로하고 비판할 자유를 제한하려는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9월 26일까지 여야 4대 4, 8인 협의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반드시 국제인권규약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조약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언론을 절대로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걱정에 보답하는 충실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일원으로 지금 포함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의 걱정 그리고 언론의 자유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주고 또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망신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이것을 빨리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공개해야 되는데 외교부하고 문체부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고 민주당이 이것을 왜곡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유엔에 가서 이 문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또 최영도 페이스북에 이 문서를 그대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점심시간 동안 제가 급하게 대충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번역본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